아버지께서 잘 낳아주셨으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자식이지요.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람으로 낳지 않으셨습니까? 저는 사람입니다, 아버지. 제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. 저는 지금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. 제발 숨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. 글로나마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종이에 알량한 몇 글자 적는 것만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책에 그마저도 관두라 하시니 여쭙습니다. 아버지는 대체 저더러 살라는 것입니까? 죽으라는 것입니까?